실험 한 거친 약품이 없을 텐데 아프실 때 각종 약물들은 어떡하시나요? 민간요법을 이용하시나요? 나는 아프면 그냥 이건 비건들마다 다른데요. 비건들도 완벽할 순 없기 때문에 아플 땐 장사 없다고 그냥 먹는 경우도 있고요. 가벼운 질환일 경우에는 참기도 하고 약보다는 몸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이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 실험 없는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의학계 힘내세요. 비건 만지가 응원하겠습니다. 예야. 목이랑 파리도 죽이지 마. 마라. Yes, 비건들은 목이랑 맞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정답을 맞추셨네요. 축하드려요. 안 죽여. 잡아서 놔주고 있어요. 안 죽이는 게 좋은 거긴 한데 나는 솔직히 집에 들어온 건 죽일 때도 있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서 집에 최대한 안 들어오게 하고 있긴 해. 비건들. 고기 먹고 싶어서. 콩고기 먹는 거 아니야? 비건 전에도 말랑쫄깃해서 먹었어. 나는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요리할 때 대체식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편이야. 1. 아니다. 2. 맞다고 해도 동물 사체 먹는 당신보다 현명한 선택. 안녕. Merry Christmas.